안녕하세요. 자, 360페이지에 물권법 총료견에서 대표 사례죠. 1번입니다. 등기 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죠. 일단 등기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일 수도 있고 채권적 청구권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고요. 물권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 되거든요. 그럼 1번 보시면 갑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무권리자 을이 위조 문서를 사용하여 자기의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한 때죠. 그러면 을의 등기는 무효고요. 을의 등기가 무효라는 말은 아직도 갑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죠. 물권이 있다는 얘기니까 갑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을명의 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행하는 행사는 등기청구권의 성질은 물권적 청구권으로 볼수 있다. 맞는 질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을의 등기가 무효라면 갑에게 소유권이 있고 따라서 갑의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부터 먼저 볼게요. 자,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겠죠. 왜냐하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물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니까. 아직 안 하고 있다면 이 사람에겐 소유권, 물권이 없으니까 그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따라서 채권이니까 이 사람이 등기 청구권은 10년에 소멸시효에 걸려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근데 예외가 있어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매수인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거나 또는 매수인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처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이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3번. 부동산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다가 그 부동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 준 경우에도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오,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시면,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면 물권 청구권, 물권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면 채권 청구권이잖아요. 그러면 4번,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이겠지, 그죠? 또 동시에 환매권을 등기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물권 있는 것은 아니니까 환매 특약에 의한 매도인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오,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거든요. 갑이 을에게 팔고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요. 이때 갑의 등기 청구권은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는 거니까 뭐가 되냐면 물권적 청구권이거든요. 근데 꼭 말소 등기를 청구해야 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이고요. 요 이전 등기 청구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갑의 입장에서는 말소 등기를 청구하거나 이전 등기를 청구하거나 뭐할수 있는 거죠?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5번. 갑소의 부동산에 대하여 원인 없이 을병정 앞으로 순차로 이전 등기가 된 경우 그러면 을의 등기도 무효고 병의 등기도 무효고 정의 등기도 무효란 얘기고요. 그러면 갑은 정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도 있고요.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갑은 진정한 등기 명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현재 등기 명의인 정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위한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이걸 좀 제가 마지막 푼 이유는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일단, 중간 생략 등기 문제죠. 중간 생략 등기는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왜 유효하냐면 이유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첫째,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구치법은 단속 규정이다. 따라서 하다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등기 자체는 유효하고요. 두 번째, 반사회적이지 않다. 왜 중간 생략 등기는 반사회적이지 않죠?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인간 본성에 반하니까 뭐 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도 않죠. 따라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한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이 중간 생략 등기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이루어진 중간 생략 등기는 예외적으로 무효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직 등기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직 중간 생략 등기가 안 된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등기를 해야 되냐면 중간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 거죠. 꼭 대위해서 청구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전원의 합의, 전원의 합의가 존재한다면 그때는 대위하지 않고 직접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인 거죠. 다시 말하면 갑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을에게 팔고 을이 병에게 또 팔았어요. 아직 병 앞으로 등기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면 병은 어떻게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냐면 중간자를 대위해서, 을을 대위해서 이전 등기시킨 후 이전 등기 받아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뭐예요? 원칙이고 FM인데 만약에 갑, 을, 병 전원의 합의가 있다면 그때는 대위하지 않고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도 있죠? 청구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2번 보시면 매매로 인하여 갑 소유 부동산이 을과 병에게 각각 전전 양도된 경우에 을이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인 통지를 갖추었다면 그 양도에 대한 갑의 동의가 없더라도 병은 갑에게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그죠? 다시 말하면 병이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죠. 근데 문제 지문에서 갑에 뭐가 없대요? 동의가 없대요. 그러면 합의가 없었으니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가 좀 정리할 게 좀 있어요. 자, 뭐냐면 부동산 물권 변동해가지고 등기를 해야 물권을 취득하느냐, 등기할 필요가 없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험이 아주 잘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첫째 기억할 것은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를 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 행위 결국 뭘 말하겠습니까? 계약과 단독 행위를 말하겠죠. 이에 반해서 법률 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법률 규정에 의한다는 말은 계약도 아니고 단독 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 2번에서 갑으로부터 교우 기초공사만 한 건물을 매수한 후를 건물이 완성했어요. 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법률행위인가요? 법률행위가 아닌가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사실행위예요. 그래서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니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고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결국 누가 소유권을 갖게 되냐면 건물을 완성하게 된 을이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을은 등기 없이도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또 정리할 것은 세 번째 판결이죠. 이행 판결은 실질적으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를 해야 된다. 형성권에 기한 판결인 형성 판결은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된다. 그 다음에 잘 안 나오지만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뭐냐면 재단법인 설립입니다. 요 재단법인 설립행위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재단법인은 등기 없이도 일단 소유권을 취득해요. 다만 등기 없이 취득한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때는 등기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점유취득시효죠. 점유취득시효 명백히 법률 행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개로 나눠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계속 볼게요. 미등기인 동안에 갑이 자기 명의로 보전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갑의 보전등기는 무효일까요? 유효일까요? 무효겠죠. 왜냐하면 방금 뭐라고 하셨죠? 을이 소유권을 갖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을의 소유인데 갑 앞으로 등기했다면 그 등기는 뭐죠? 무효인 거고 다시 병에게 매도하여 병에게 이전 등기를 알려줬다. 병의 등기도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으므로 갑의 등기가 무효면 누구의 등기도요? 병의 등기도 무효인 거죠. 이 경우 갑을 병이 다음 주장 중 가장 타당한 것은 그럼 결과적으로 갑의 등기도 무효고 병의 등기도 무효니까 누구 겁니까? 을 건 거죠. 그래서 1번 을은 정당한 소유자이므로 등기 명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병의 선의 악의 상관없이 소유권자이다. 이게 답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두 가지죠.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건물이 완성될 당시의 건축주가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갖고요. 우리는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포괄받지 못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자, 가등기입니다. 그죠? 일단 우리가 가등기를 하게 되면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첫 번째 조심할 것은 이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만을 말해요.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는 말은 이미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얘기죠? 물권이 있다는 얘기니까 굳이 가등기를 인증해 줄 필요는 없는 거죠. 따라서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에서 청구권은 무슨 청구권만을 말하는 거죠? 채권적 청구권만을 말하겠죠. 정리하면 간단해요. 첫째,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치? 따라서 가등기가 됐다 그래서 물권이 변동되는 것도 아니고요. 가등기가 됐다 그래서 어떠한 추정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가등기가 됐다 그래서 어떠한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 가등기에 기해서 나중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 여기서 가등기가 뭘 해주냐면 순위를 보존해주게 된다. 그래서 순위가 보존되는 결과 두 가지 효과를 갖습니다. 첫째, 가등기보다 후순위 권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해버린다. 두 번째, 후순위 권리가 직권으로 말소가 되기 때문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가등기 당시 소유자다.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가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이고요. 실제로 이 가등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항상 문제 풀 때 조심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물권 취득 시기죠. 물권을 취득하게 된 시기는 항상 언제인 거죠? 본등기 한때다. 따라서 물권 취득 시기가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급되는 건 아니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3번 보시면 자 이런 3번 같은 문제 나오면 굉장히 짜증내세요. 왜 그러시냐면 일단 갑을 병정이 나오는 것도 짜증나는데 날짜까지 나오면 더 짜증나잖아요. 그죠? 근데 날짜가 나온다는 말은 뭐가 중요하냐면 순서가 중요하다는 얘기니까 옆에다가 뭐죠? 순서를 메모하시면 되는 거예요. X 토지에 관하여 2004년 3월 10일 갑 명의로 소유권 보전 등기가 그러면 맨 앞에 갑 앞으로 소유권에 관한 보전 등기가 이루어졌죠.
2005년 6월 20일 매매기하의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그러고 나서 을 앞으로 뭐가요? 가등기가 이루어졌네요. 그리고 2006년 9월 10일 증여기하여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그래서 세 번째 병합으로 뭐죠? 소유권 등기가 이렇게 메모가 이루어지게 되면 문제 뭐하지도 않은 거죠? 복잡하지도 않은 겁니다. 그렇죠? 자, 틀린 걸 쳤습니다. 1번 을이 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겠다고 추정되지는 않는다. 맞죠? 왜냐하면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무엇도 없죠? 추정력도 없으니까요. 2번 을은 병이 아니라 갑에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맞죠?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의 소유자 병이 아니라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인 누구한테요? 갑에게 청구하게 되는 거죠. 3번 을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더라도 그동안 병의 사용 수익 하나요? 을은 갑, 을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맞아요. 자, 왜 그러냐면 물권 취득 시기가 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소급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본등기 전까지 병은 뭐인 거죠? 정당한 소유자인 거니까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겠죠. 4번 병은 갑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하여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맞죠? 왜요? 병은 자기 앞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본등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5번 만일 X토지에 관하여 2004년 10월 20일 정명의로 소유권 중복된 소유권 보전 등기가 마쳐졌다면 을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기 전에도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무엇도요?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아요. 따라서 본등기 하기 전이라면 병의 등기가 무효로 하더라도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고 아니면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3자 정명의 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본등기하기 전에는 뭐 할 수 없어요?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넘기셔서 4번입니다. 아, 중간 생략 등기죠? 정리했습니까? 바로 문제 보면 아,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갑이 신축한 건물이 매수한 후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경유된 을명의 보존등기 유효하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모두 생략등기라고 하죠. 모두. 이 모두라는 말이 전부가 아니라 뭐죠? 앞대가리. 앞대가리 생략등기고요. 이것도 중간 생략등기와 성질이 같기 때문에 일단은 뭐죠? 유효합니다. 따라서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가 갑에서 을에서 병으로 매도되고 중간 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더라도 병이 자신과 병을 매매 당사자라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병 앞으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이다. 맞죠? 다시 말하면 중간 생략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뭐가 되죠? 무효가 되는 거죠. 3번 매도인갑 중간 매수인을 최후 매수인 병 사이에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한 전의 합의가 없는 경우 병은 갑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직접 청구하려면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네요. 4번 매도인갑 중간 매수인을 최후 매수인 병이 갑으로부터 병으로 이전 등기 해지기로 전원 합의한 경우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돈 안 주면 누가 등기해 주겠습니까? 그죠? 따라서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이 해줘야 한다. 물론 뭐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5번 매도인갑 중간 매수인을 최후 매수인 병이 갑으로부터 병에게로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전원 합의한 경우 을은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잃지 않는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직접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죠. 꼭 이래야 되는 건 아니겠죠. 전원의 합의가 있더라도 원칙에 따라서 뭐 할 수 있어야 돼? 대의할 수 있어야 되니까 5번 질문은 맞는 질문인 거죠. 자, 5번입니다. 최근에는 혼동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잘 안 내는 것 같아요. 지문으로는 가끔 내는데 간단하니까 이게 뭐냐면 다섯 개 지문 중에서 한 개 지문 정도로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깊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간단히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두 개 이상의 권리가 한 사람에게 존재하는 경우에 두 개 이상 있는 권리 중에서 쓸모없는 것, 불필요한 것은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혼동이라고 한다. 따라서 역으로 말하면 여전히 필요하다면 두 개 이상 권리가 있더라도 소멸되지 않을 텐데 여전히 필요하다는 이유로 두 개 이상 이상의 권리가 있더라도 소멸되지 않는 경우가 뭐냐면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두 번째,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혼동으로 뭐 되지 않는 거죠? 소멸되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해 이런 거죠. 전세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중복해서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굳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전세권은 자동으로 소멸하게 되는데 이게 뭐죠? 혼동이다. 근데 만약에 이 전세권에 다른 사람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요.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전세권이 소멸되게 되면 누가 피해를 보죠? 저당권자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때는 전세권이 혼동으로 뭐 되잖아요? 소멸되지 않고요. 1순위가 전세권이고 2순위가 저당권이에요. 이런 상태 이 사람이 만약에 중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전세권이 없어지면 순위가 승진해버리죠. 그렇죠? 그럼 얘가 돈다 가져가고 한 푼도 못 받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표정이 왜 어두우시죠? 자, 1순위가 갑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2순위가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이런 상태면 경매가 됐을 때 갑이 받고 남는 게 있으면 을이 받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갑이 전세권자가 돈을 더 주고 중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전세권이 만약에 소멸돼 버린다면 큰 피해를 보겠죠. 얘가 뭐로 바뀌어요? 1순위로 바뀌니까. 그래서 소멸된 권리보다 뭐가요?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혼동으로 뭐 되지 않는 거죠? 소멸되지 않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점유권이나 광업권과 같은 권리는 권리의 성질상 혼동되지 않는다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문제 보시면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자, 이런 이제 혼동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보통 이렇게 사례 문제가 나오잖아요. 메모를 하시는 겁니다. 갑토지의 저당권을 가진 자가 이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권리가 뭐예요? 저당권.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중복해서 뭘 갖게 됐습니까?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굳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그 저당권은 소멸하게 되는데 이게 뭐죠? 혼동인 거죠. 이번 갑토지 A가 1번 저당권, B가 2번 저당권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A가 1번 저당권이 있고요. B가 2번 저당권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A가 중복해서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이 저당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있어요? 후순위가 있습니까? 근데 만약에 B가 중복해서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이 B의 저당권은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돼요. 왜 얘보다 뭐가 없어요? 후순위도 없고 얘가 뭐가 설정된 것도 아니니까요. 따라서 B가 갑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B의 저당권은 2번 저당권 소멸하지 않는다. X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갑토지 지상권자가 동시에 그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하면 굳이 이 저당권을 중복해서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거든요. 따라서 저당권 혼동으로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죠. 4번. 갑토지가 토지의 지상권자가 상수로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권리는 지상권이고 뭘 갖게 됐죠? 소유권. 그럼 이 지상권 소멸돼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지상권이 타인의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인 경우는 소멸되지 않으니까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지역권자가 승역자의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럼 지역권 뭐가 돼야 되겠어요? 소멸해야 되겠죠. 따라서 5번은 맞네요. 답은 뭐죠? 2번이죠. 자, 기출문제입니다. 1번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물론 뭐죠? 본권이죠. 2번 원천에 관한 권리는 간섭법상 물권이다. X죠. 우리가 이 간섭법상 물권은 암기해두시면 문제를 풀 때 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 물권은 딱 세 가지밖에 없죠. 분묘 기지권. 그 다음에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두 가지만 기억하셔야 되고 좀 더한다면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양도담보는 관습법상 물권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동산에 관한 양도담보는 가등기 담보대한 법률에 따라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한 물권인 거고요. 요 세 가지만 뭐죠? 관습법상 물권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뭐가 아닙니까?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원천은 관습법상 물권이다. X가 되는 거죠. 3번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통행권 인정된다. X죠. 관습법상 물권은 뭐죠?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4번 근린 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 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맞죠? 왜냐하면 관습법상 물권은 요 세 가지니까. 4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을 취득한다. 물론 뭐죠? X고 관습법상 물권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넘기셔서 2번이죠.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 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유취득 시효라는 것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이잖아요. 물론 아시다시피 점유는 반드시 한 필지 토지만 점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만도 뭐 할 수 있어요? 점유할 수 있는 것이니까 1번은 뭐죠? 맞는 점이죠. 2번 한동의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 이용상 독립상이 있으면 구분 행위에 의하여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이거 우리가 뭐죠? 구분 소유권 또는 이런 건물 우리가 집합 건물이라고 하죠. 3번 미분리 과실입니다. 부동산이죠. 그죠? 명인 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을 제시해야 된다. 맞고요. 물론 이건 뭐죠? 부동산이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4번 토지에서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은 동산이죠. 그죠? 물론 독립된 소유권에 개치를 된다. 맞는 점입니다. 답은 5번이에요. 참 잘 나오죠. 우리가 소유권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농작물은 토지에 뭐 되지 않습니까? 부합되지 않는다.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고요. 또 명인 방법 같은 것도 뭐죠? 갖출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무단으로 남의 땅에 경작한 농작물은 명인 방법 같은 것도 필요 없이 누구 거죠? 경작자 소유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확고한 태도이기 때문에 5번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 방법을 갖춰야만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개체로 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니지만 항상 왠지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은 게 잘 나오죠. 3번입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의 개념은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인 거죠. 근데 이제 이런 3번 같은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까다롭게 느끼시고 어려워하시고 참 잘 들리시는데 일단 개념부터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뭐죠? 물권 청구권이므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뭐죠? 물권 청구권. 물권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뭐가 되죠? 채권 청구권이고요. 또 물권 청구권은 물권과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다는 점. 그 다음에 물권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과 달리 소멸시 올리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할 것은 뭐예요? 간단합니다. 주체, 물권자이어야 한다. 물권이 있는 사람만이 청구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상대방은 침해자인데 침해자는 누구냐면 점유자를 의미하게 되고요.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점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필요가 없다. 따라서 선의이고 무과실을 하더라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따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건물의 철거의 상대방이죠. 자, 건물 철거의 상대방은 오히려 직접 점유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 점유자에게 청구하는 거다. 왜냐하면 건물을 철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건물의 소유자이죠. 그러니까 내 그 건물에 나가라.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직접 점유자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자는 나가줄 수가 있는데 철거는 누가 해줄 수 있어요? 소유자. 따라서 임대인이면 뭐죠? 임대인이 하는 것이지 임차인이 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간단하죠? 이거가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 자, 3번 보시면 갑 소유 X토지에 대한 사용권은 없이 그 위에 을이 Y 건물을 신축했어요. 좀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을이 불법으로 건물을 뭐 했습니까? 신축했다면 을은 갑의 토지를 뭐 하고 있는 거죠? 점유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갑은 내 땅에서 나가라는 의미에서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데 조심할 것은 건물에서 퇴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물권자이어야 하니까요. 그죠? 다시 말하면 갑은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는 거죠. 따라서 내 땅에서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건물은 누구 겁니까? 을 거죠. 따라서 을에게 건물에서 퇴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항상 잘 틀리는 건 뭐예요? 때려 부실 수 있으면 내보낼 수도 있겠지. 이렇다가 뭐죠? 틀리게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간단히 나왔어요. 틀린 것은 해가지고 3번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이게 뭐죠? 답이 되는 거죠. 간단하죠, 그죠? 다시 문제 볼게요. 병에게 일부를 임대 현재 을과 병이 Y 건물 일부분 점유하고 있어요. 자, 좀 달라진 것은 요 건물을 지가 다 불법으로 신축해서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 건물을 누구한테요? 병에게 뭐 했어요? 임대를 했죠. 병 임차인. 그럼 또 뭘 할 수 있냐면 자, 철거를 건물의 소유자인 임대인이 누구한테만요? 을한테만 할 수가 있고 임차인이 을한테는 철거해달라 요구할 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 요 임차인을 내보내야 건물을 철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을은 병을 내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약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 병을 어떻게 내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약간 좀 논리 모순이긴 한데 요 병에게 퇴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에. 그래서 만약에 불법으로 신축한 건물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라면 임차인에게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지만 임차인에게 퇴거해 줄 것은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 요거 하나 더 붙이면 되겠죠. 그런데 1번부터 보시면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에 철거를 구할 수 있다. 맞네요.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의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1번과 2번은 같은 의미인 거죠. 4번 갑은 병을 상대로 Y 건물에서 퇴거를 구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병에게 철거해 주려고 요구할 수는 없고요. 5번 을이 Y 건물을 정에게 미등기를 매도하게 인도해 줬어요. 그러면 이제 갑의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을이 아니라 누군 거죠? 정인 거죠. 따라서 갑은 정을 상대로 Y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 제거 비용 또는 방해 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겠죠. 답은 1번입니다.
2번 불법 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했어요. 그러면 반환받을 수 없잖아요. 그죠? 불법 원인 급여는 뭐 하지 못합니까? 반환받지 못하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3번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 점유한 사람의 특별 승계인이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X죠. 물권적 청구권 상대방은 점유자를 말하고 그 사람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을 뜰 필요가 없으니까 승계인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겠죠. 4번 소유권에 의한 방해 제거 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과 함께 방해 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X가 됩니다. 이게 조심할 것은 뭐냐면 방해가 종료된 경우에 제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계속되고 있는 상태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4번은 먼저 X가 되고요. 5번 소유권에 의한 물권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그 소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X죠.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은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물권자이어야 하는 거죠. 5번 틀린 것을 찾습니다. 답만 볼게요. 4번 임차인은요. 자, 한번 생각해보죠.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죠? 채권입니다. 따라서 임차권에 대한 물권 청구권은 뭐 되지 않아요? 허용되지 않아요. 그럼 어떡하냐? 임대인의 소유권을 뭐 해야 돼요? 대위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을에게 임대를 해서 을이 임차인인데 병이 이 건물을 불법으로 뭐하고 있냐면 점유를 하고 있어요. 자, 임차인은 물권이 아니라 뭐죠? 채권이기 때문에 임차권에 기해서 방해 배제를 해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어떡하느냐? 임대인을 뭐 해서요? 대위해서 청구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 소유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장유도 문제죠. 넘겨보시면 6번입니다. 본권에 기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는 자는 이게 원래는 이제 답을 1번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정답을. 근데 이제 좀 논란이 있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모두 정답으로 처리를 해서 이유가 좀 있어요. 자, 일단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는 기본적으로 항상 뭐임을 전제로 하죠? 저당권임을 전제로 합니다. 그죠? 항상 얘는 뭐라고요? 저당권. 그래서, 저당권과 글자나 똑같아요. 그러면 저당권도 물권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시 말하면, 저당권은 반환 청구는 못하지만,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은 청구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요 가등기 담보, 양도, 매도 담보는 저당권과 글자나 똑같다면 저당권자 마찬가지로 방해 배제 청구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답은 뭐가 돼야 돼요? 1번이 답이 돼야 돼요. 무슨 아시겠죠? 그죠? 무슨 아시겠어요? 답은 뭐가 된다고요? 1번. 아, 지금 보시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본권에 계약 이렇게 나왔잖아요. 본권이 뭐가 있어요? 소유권, 용인물권, 담보물권이잖아요. 그러면 저당권에 기한 물권 소유권 인정된다는 말은 본권에 기한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권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왜 모두 정답을 했냐면 유치권 때문에 그래요. 일단 유치권에 대해서는 민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유치권. 근데 다만 해송권 쪽으로 유치권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무조건 소멸되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다만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수험적으로는 반환 청구권이 없다라고 기억하고 넘어가거든요. 이 부분은 뭐예요? 애매하기 때문에. 근데 논리적으로는
이건 있다고 봐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떤 아파트를 건물을 유치하고 있는데 누가 방해 행위를 하고 있을 때 유치권자에게 방해 제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유치권은 별 의미가 없는 거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반환 청구권은 없지만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다라는 학설이 유력해요. 이렇게. 그럼 만약에 이 학설에 따른다면 얘도 뭐가 있는 거죠? 본권에 대한 물권 청구권이 있다는 얘기가 되버리니까 그러면 답이 또 어떻게 돼요? 1번과 2번이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것도 뭐예요? 학설이지 판례가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뭐라고요? 학설이 아니라 뭐라고요? 아, 판례가 아니라 뭐라고요? 학설이잖아. 이건 답이라고 또 할 수도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모두 정답으로 처리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과 동일하기 때문에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 청구권 인정된다. 답은 뭐예요? 1번으로 기억하시고 유치권은 뭐가 없습니까? 반환 청구권이 없다라는 거 좀 주의하시면 되겠죠. 7번부터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